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어제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탈당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각 당에서는 공개적으로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왜냐? 김종인발 정계 개편의 가능성 때문이죠. 당사자는 아직 어떤 뭐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연결을 해보죠. 김종인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항상 더불어민주당을 앞에 붙이고 소개를 하다가 이거를 떼고 하려니까 좀 어색한데요. 당적을 떼고 하루를 보낸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별로 뭐 특별한 건 없고 편하네요. 아, 편안하세요? 예. 네. 그동안은 좀 불편하셨어요? 아니 뭐다당 안에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당이 어느 정도 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느끼고 있어 살아야죠. 예. 사람이 어느 조직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 조직의 생리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난 2월 10일, 그러니까 딱한달 전에 저랑 인터뷰하셨었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탈당하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 탈당이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곳이고 미리서 뭐 예고를 탈당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한달 전만 해도 아니던 것이 갑자기 결정적으로 결심을 하게 된 어떤 계기랄, 결정적인 계기, 결정적인 순간이 뭐였습니까? 아니, 지금 뭐, 사실은 지난번 정기국회 때도 겪어봤고, 이번 2월 임시국회 때도 겪어봤고 했는데, 뭐, 계속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별로, 나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오히려 뭐, 좀내 스스로가 아주 무기력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뭐, 의원직을 달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탈당하는 것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의원직 상실의 길을 택한 겁니다. 무기력함을 느끼셨습니까? 지난 총선 때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표를 주시면은 제도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려고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약속했는데. 했는데, 예, 그게 바로 진척이 되질 않아요. 진척 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열의도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그때 내가 무슨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하고 이런 큰 표를 받았는데 그것을 당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서.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이제 선거에 임해서 국민에게 약속을 갖다 했으면은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충실하게 노력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거에 대통령 선거도 여러 번 해봤지만 오늘날 사실 이 박근혜 이제 대통령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태가 난 거예요. 아하. 근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지금 모두가 다 개혁을 혁신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각 정당이 그렇죠. 전부 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최대 공약수로 이끌어내려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이제 제가 보기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당 안에서.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실은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1년 전에 민주당에 왜 왔는가 하면 제1야당 민주당의 체질을 뼛속까지 바꿔보겠다 이러면서 오셨잖아요. 그 체질이 그럼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체질이 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해보니까 안 변하던가요? 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구조를 보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가 작년 1월 15일 이전에 예. 민주당에 가기 전에 결국은 민주당이 왜 그런 혼란을 겪게 됐냐를 갖다 살펴보고 어쩌면 특정 세력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패권주의 말씀하셨죠. 이른바 친문 패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좀 탈피를 했으면 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 그게 도대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안 되던가요, 그게? 그게 당의 생리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지난번 사실 4.13 총선을 끝나고 지난 8월 27일 날 전당대회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생겨나게 됐는데 예. 그런 새로운 지도체제가 생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결국은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갖다 내가 확인을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결심을 최종적으로 하신 거군요. 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가서 뭐 더 이상 내가 이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그렇게 없구나 하는 이런 판단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문재인 전 대표 진영에서는 참 꺼려하는 단어긴 합니다. 이 친문 패권. 근데 김종인 전 대표는 계속 이제 친문 패권이라는 말씀. 분명 그것이 당 안에 있다. 이걸 없애야 한다. 그래야 당이 산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셨던 분이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친문 패권주의 걷어내야 산다. 안 그러면 총선 진다. 이러셨는데 그게 지금 대선에도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총선을 맞이하는 마당에서는 모두가 다 참 당의 위험수위에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성향이 정지된 것처럼 보였고 예. 그런 과정 그렇게 해서 공천을 끝마치고 이제 선거를 임했는데 예. 지금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갔지만 지금 와서 이제 뭐 분위기를 보고 어쩌면은 이 대선이 거의 다 무르익은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데서 두고 봐야 할 일이요. 아 이번에는 지난 총선 판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김무성 의원이 어제 그러셨어요. 바른정당에. 패권주의에 의해 헌시짝처럼 버려진 신세가 나하고 비슷하다. 동병상련이다. 진짜 가끔 헌신짝 같다는 느낌도 받으신 거예요. 뭐 난 별로 이렇게 뭐 특별하게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운함에 있어서는 좀 뭐 헌신짝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서운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문득문득 느끼셨어요. 솔직하게. 뭐 서운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데 뭐를 서운할 게 뭐 있어요. 나는 사실은 뭐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내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근데 이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쪽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 탈당으로 야권이 분열될 거다. 만약 정권 교체 실패하면 책임지실 건가? 뭐 이런 저 반발들 나오는데. 정권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이미 교체가 된 상태 아니에요. 지금 뭐 박근혜 정권이라는 게 뭐 거의 지금 기력을 상실해버린 정권인데. 예예. 정권 교체는 이루어진 거라고 보세요. 질 거라고 보세요. 나는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 탄핵 심판이 소위 내일도 이제 나온다니까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예. 탄핵 심판으로다가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정권 교체는 끝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정권 교체는 끝난 상황. 그러니까 탄핵이 내일 파면이 결정되면. 정권 교체는 끝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판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뭐 정권 교체는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럼 그 교체되는 정권을 누가 잡을 거냐?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여당의 주자가 여럿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압도적인 1위를 쭉 몇 달째 달리고 있는데 혹시 탄핵 후에 이 양상도 이 대선판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조기 대선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대권 후보들이 뭐 지금 현재는 뭐 한 10여 명 가까이 대선 후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예. 지금 보이는 상황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이 선거 구도가 짜여지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봐요. 전혀 다른 형태의 선거 구도가 예. 짜여질 거다. 탄핵이 인용되면. 예. 그러면 그 전혀 다른 판에서 김종인 전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늘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내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죠. 것 같은데. 예, 예. 순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순교란 얘기는 죽을 각오로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이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죽을 각오,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이 부분인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 들어갈 일은 절대 없다고 한 달 전에 저한테 그러셨는데 그 생각은 여전하시죠? 아니, 내가 무서워도 당에 들어갈 일은 진짜 없을 거예요. 진짜 없어요? 그러면 새누리당도 뭐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 바꿨는데 오라고 하는데 거기도 아니실 거고. 아니, 내가 무슨 지금 무서워도 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탈당한 건 아니니까. 아, 바른정당도 아니고. 네. 그러면 당분간은 독자적으로 어느 당에 들어가진 않으시지만 누가 같이 하겠다고 오는 사람을 말리지는 않으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가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뭐가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결론이 날 거라고 난 봐요. 예. 거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논의하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죠. 무슨 어떻게 뭐 세력을 어떻게 적당히 형성해가지고서 뭐를 시도해보겠다는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 혼자 독자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의논해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개헌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없으면은 뭐 개헌이라는 것이 진짜 시간이 없으면은. 예. 지금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속이라도 하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약속이라도 지금. 하고 가야 된다. 네, 나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걸 뭐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국회의 여건을 놓고 봤을 적에 예. 누가 대통령이 된들 예. 과연 이 화합을 하기 위해서 이 전부가 다 정치권이 어느 정도 저 연합하는 그런 형태의 정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을 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입법이 필요한데 예, 예. 그 입법을 갖다 제대로 수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뭐 국회의 선진화법 이런 등 걸 고려할 적에 180석 이상의 의원들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협치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다음 네. 정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이 사전 작업을 갖다 해야만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사전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 개헌을 가서 두 달 안에 뭐 꼭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약속이라도 하고 대선 주자들이 모두 내 임기 단축해도 좋다. 개헌하자 이런 약속이라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당선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내지 뭐 길게는 좀 한 두서너 달 동안 현 내각을 갖다가 가지고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봉착할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사전에 좀 인식들을 하고서 예.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예, 예. 그 얘기가 정확하게 안희정 지사 얘기기도 하잖아요. 대연정. 아니 그러니까 뭐 안희정 지사 얘기가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캠프에 혹시 가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리고 내가 아무 아무도 안 가게 않는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아니, 1년 전 인터뷰에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종인 대표는 이제 킹메이커를 다음 대선에서는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시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안 나간다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아니, 내가 이제 킹메이커 안 한다는 얘기는 예. 킹메이커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바를 갖다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킹메이커를 하면은 킹메이커 자체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예, 물론이죠. 난국이 나보고 왜 잘못된 대통령을 갖다 잘못된 사람 대통령을 만들었냐는 그런 책임증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나가시는 게 아니냐 아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거는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참고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 나간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서요. 아니, 나는 내가 책임지지 않을 얘기를 갖다가 미리 하질 않아요. 그러면은 어제 이해훈 의원이 그러세요. 99% 직접 출마를 하실 거다, 이분은. 가을부터 뭐라고요? 총알도 준비하고 있다. 총알을 준비를 해요? 예, 그렇게 어제 또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 이해훈 의원이. 글쎄, 난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지? 남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간다, 안 나간다, 좀 똑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여러 말이 설설설 안 나올 텐데. 남의 의사를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마. 아, 자꾸 나가실 거란 말이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럼 그냥 아직은 말씀 못 하신다, 고민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탄핵 심판이 있은 후에 정치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된가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내 마음을 정한다고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하, 이 대선 출마에 관한 부분도 결국은 탄핵 정국을 보면서 움직임을 정하겠다 이런 말씀. 끝으로 한 가지, 누가 됐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대통령상은 어떤 상입니까? 아니, 우리가 당면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위기상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다가 갖고 그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는 사람이야만이 이 난국을 헤쳐가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남이 써준 공약을 줄줄 읽는 그런 대선 주자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안 된다. 제가 뭐 대통령 후보도 경험을 해봤지만 예.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그저보다 알으려니 하고서 지원을 해다 보니까 겨울 가서는 뭐 실패한 대통령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박근혜 대통령 밀면서도 사실은 그 부분 걱정되셨어요?
처음에 생각할 적에는 뭐 그다지 그렇게 염려를 안 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어봤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도 그런 사람이 보입니까? 그런 후보가? 남의 일에 대해서 이게 부차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국민이 알아서 판단을 갖다 치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남이 써준 거 줄줄 있는 그런 대통령은 우리 이번에는 뽑지 말자. 그런 말씀. 김종인 전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탄핵 이후에 어떤 결정하실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였습니다.